소통을 드리는 공공대학교 FM 방송입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는 본래 이 KBS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가지고요. 열심히 노력했는데 KBS 아나운서가 결국 되지 못하고 이렇게 여기다 쓰게 됐습니다. 그렇지만 제 원래 꿈은 이 방송사의 아나운서였거든요. 그래서 제가 50년 전에 작작하고 이렇게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. 지금까지 서로 인연을 맺고 또 얼굴을 아시는 분 계시고 우리 또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가수 아니 조금 전에도 생각났는데 잊어버렸네. 김현정 씨 아버님이세요.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. 여기 뭐가 있다고 생각하셨겠어요? 여기 올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. 근데 전혀 이유를 묻지도 않고 박금 씨가 보는 날 같아요. 오셨어요. 그래서 저의 진짜 친구입니다. 오늘 제가 이 고마움은 절대 내 평생에 잊지 않을 거고요. 늘 그랬지만 저는 우리 청감님하고 매일 아침마다 문자를 주고 가요. 매일 아침마다. 벌써 한 몇 년 됐죠? 네. 그건 뭐 부산만이 갖고 있는데 오늘 여기 박정현 선생님, 이종문 대표님, 김명숙 선생님, 홍하연 선생님, 이성윤 바다시 여기 와서 저기 저 사람 보이나요? 저 사람 내 친구인데 지금 굉장히 공부 많고 가정이 부자고 있는데 저 사람은 친한데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의 행동은 뭘까요? 너무 PR이라고 합니다. PR. 내 대신 남이 내 이야기를 해주는 게 PR입니다. 그 내가 내 자랑하는 게 광고이고요. 내 대신 누군가가 내 자랑을 해주면 PR이 되고, 근데 광고도 아니고 PR이 아닌 게 있어요. 그게 평판관리라는 게 있는데, 이 평판관리는 이 광고도 아니고 PR도 아닌데, 광고와 PR을 동시에 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이라는 게 평판관리라는 걸 우선 알고 계셔야 됩니다. 아리스토텔레스에게는 플라톤이 있었고, 플라톤에게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. 근데 지금 내 옆에 누가 서 있는지, 내가 누구랑 함께 가느냐.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게 내 몸값이에요. 이 사람의 몸값은 사실 이분한테서 나온 거예요. 아리스토텔레스의 몸값은 플라톤에서 나온 거고, 알렉산더의 몸값은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청문회, 만약에 장관한테 청문회 쓴다면 내가 될까? 청문회 가면 우선 다섯 가지를 있으면 안 되거든요. 첫째, 음주운전, 위장전입, 논문 표절, 그 다음에 병역 비리, 그 다음에 뭐 세금 탈루라든지 이런 세금, 자녀에 대한 특혜 뭐 이런 한 적이 있는지 이런 것 듣는 분들 내가 좀 이렇게 체크해서 되는데, 그게 이 분들을 내 회사 이사회라고 해서 이사 우리 저희 회사 이사회 멤버들이에요. 이 한 분 한 분이 저 일곱 명의 이사진의 멤버도 있어요. 그럼 제가 무슨 일 있을 때 내가 꿈을 이래보고 확 이랬으면 그 이사한테 가서 내가 지금 이런 데 어떻게 해서 잠을 그래서 이제 누 올리시면 되고요. 어떤 글이든지 주시면 여기다 올릴 겁니다. 이 오피오 클래식 한 편을 매주 이제 소개해서 드리고. 그래서 너무 죄송스럽고. 좋았습니다. 네. 우리 KFC에서 만나겠습니다. 네.